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어제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국내 증시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코스피는 다시 연고점 행진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2040선까지 올라보게 됐는데요. 코스닥도 500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응 전략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코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 클럽. 오늘은요, 인크레벨에서 어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스님과 함께 오늘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불안감에 매도했었던 개인 쪽에서 오늘 대거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오르자 투신권을 중심으로 펀드 안매 물량도 강하게 출하되면서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업종별에서도 재미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올랐었던 조선주와 금융주들은 주춤한 가운데 철강주들이 강하게 올라주더라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죠. 네. 어제는 또다시 북핵 리스크, 그냥 혹시라는 거죠. 혹시 예.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아침부터 또 투매에 가담하는 그런 장중에 네. 2000이 살짝 깨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또 어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그래서 오후장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지수의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었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어제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특히 중국 시장 경우에는 장중 2%가 넘는 긴축 정책 영향으로 2%는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또다시 학습고가와 마찬가지죠. 오후장에 관리를 했습니다만 어제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그런 그런 시장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개인들이 안 돌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별다른 북한의 움직임이 없자 개인들은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걸 이용해서 여전히 기관들은 한매 물량 오늘 뭐 많은 수량의 한매를 했었고 외국인은 관망하는 자세였죠. 소폭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 관망하는 자세였고 업종 중에서도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선주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좀 쉬는 모습이었고 증권주 중에서는 특징적으로 우리 투자증권처럼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는 그런 구간이고 특별히 또 어제 낙폭이 좀 있었던 오르지 못했던 또 증권주는 또 상승하는 증권주도 있었던 그런 장이었고 특히 업종 중에서는 그동안 지수 대비해서 가지 못했던 철강 업종 중에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같은 철강 업종들이 시장을 또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이제 철강 업종이 이제 단순한 순환매인 것인가? 그러면 혹자는 말씀하시듯이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그렇게 실적적인 문제죠.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실적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추세를 시작하는 구간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철강 업종이 오늘 주주가 된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등락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세라면 지난 2007년 10월에 찍었던 2064포인트라는 고점 다시 한번 올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어스님의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꼼꼼히 채워보겠습니다. 자, 저번에죠. 한 2주 전이죠. 2주, 3주 전 됐나요? 그때 왔을 때 지수가 60일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패턴을 만든다면 당분간은 예전에 상승했던 그 모양과 같이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악재가 없지는 않죠. 돌발적인 악재였죠. 아직까지는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북한 리스크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시장이 굉장히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악재라면 이제 많이 올랐다는 그런 악재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똑똑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업종에 빠른 순환매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장이고 앞으로도 내일부터도 마찬가지죠. 내일부터도 어떤 지수의 상승보다는 지수의 추가 상승 이런 역정보다는 종목별 순환매 그런 변동성 종목별 변동성 순환매장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오른 종목들도 물론 주도주 역할을 했으니까 눌림목 시에 다시 접근하는 것도 올바른 투자 관점이라고 보겠지만 이제는 좀 덜 오른 종목들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관심권에 놓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활발해지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그동안 업종은
제로 대비 종목 대비 조금 펀드멘탈은 괜찮은데 덜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매기가 또 쏠린다면 그동안 좀 소외됐던 수익률이 좀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도 단기간에 좀 수익이 올릴 수 있다고 보니까 이제는 지수보다는 종목의 어떤 빠른 순환매 전략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고 또 종목이 확산되는지 기존의 주도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또 못 갔던 종목들 확산되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차트상으로 잠깐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지수가 아니고 철강업종인데요. 예.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이죠. 어제 포스코의 차트죠. 포스코의 차트. 보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18매매 기법이라는 종목 있죠. 올라가다가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어제 딱 저점이 18선에 대인 다음에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업종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기관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철강업종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박스권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거기가 48만원까지죠. 지금 이평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 자리에 60일선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평선을 놓고 보면 이렇게 60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이제는 포스코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수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상 예전에도 60일선을 기준으로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하고 한 달 이상이죠. 꾸준히 상승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추세를 그어놓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마침 또 북한 리스크가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날이었는데 급락했다가 거기서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하고 지금 약 한 달,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작은 조정과 함께 큰 상승,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오른 데에 대한 부담감은 있죠. 그래서 지수는 크게 좀 더 오른다 하더라도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별 대응 전략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나. 하지만 눌려준다 하더라도 예전에 저번 주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2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눌림목이라면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보고 눌림목 시에는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그런 종목들이 눌려준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하는 게 낫겠죠. 여전히 지수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네,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에 관심을 두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에 집중하시라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순서인데요.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강의 내용 들어가 볼 텐데요. 강의 들어보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강의 듣고 나서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요. 매수하신 종목명 써주시고요. 매수과 비중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어스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요.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난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종목이 KT와 남해화학 이 두 종목이었는데요. KT는 수익권 안에 들어있고요. 남해화학은 상대적으로 좀 흐름이 부진한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잡을까요? 예, KT는 저번 주 와서 눌려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4만 7천을 기준으로 아래 위쪽으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방송 출연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는 눌림목을 잘 주지 않았고요. 마침 어제 북한 리스크가 발발되면서 장중에 4만 7천 원 근처까지 내려오는 눌림목 조정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 매수가 안 되면 포기해라.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뭐 매수를 하셨다면 뭐 소폭이나마 수익권으로 돌아 있는 상태고 역시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다시 매수기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만 7천 원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는 역시 분할 매수를 하시고 이 종목은 저번에 뭐 배당주로도 한번 노려보고 단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만 보고 매매를 해봅시다. 1차 목표가는 5만 원인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아도 상관없고요. 통신업종이 어떤
실적 대비해서는 KT라는 종목, 무슨 SK텔레콤도 괜찮은 차트의 모양입니다만은 개인 투자자가 이제 조금 흐름이 두드려 보니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또 안정적인 종목일 수 있고 한국전력이냐 그런 경기 방어주주보다는 실적이 또 받침이 된다는 게 가능하죠. 내년에도 통신업종은 여전히 좋은 업종,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기 목표가 5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있겠지만 내년에도 꾸준히 관찰하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는 종목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T 단기 목표가 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홀딩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나머지 종목은 남해화학이었습니다. 네, 네. 남해화학이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사실은 남해화학도 매수 기회를 사실은 잘 주질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매수 관점으로 매수 기회를 예. 주고 있었는데 매수를 하셨다면 어제와 오늘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들거든요. 네. 예. 잘. 네, 025860입니다. 거의 번호가요? 025860이요. 남해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해화학이죠. 네. 자, 지금 대형주장이 순환매로 돌다 보니까 사실은 남해화학은 거기 조금 소외됐다고 봅니다. 오늘은 특히 또 기관 쪽에서 좀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연평도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하락 출발했다가 18,000원을 살짝 이탈한 후에 종가 관리성 매수가 들어와서 22선에 붙여놓은 그런 형태지만 오늘은 약간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기간 매도로 인해서 빠졌는데 사실은 기간 매도에서 빠졌다 친 거 치고도 크게 빠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남해약 같은 종목들은 보통 12월 혹은 연초에 비료주들이 원래 그렇죠. 연초에 남해약을 차트를 길게 끌어놓고 보면 항상 연초에 잘 움직입니다. 연초에. 그래서 남해약도 곧 시장이 약간 주춤하거나 또 소외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오히려 지수가 좀 주춤할 국내에 남해약이 또다시 매수가 붙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를 보시면 항상 보면 3월 달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고점을 찍는 그리고 남해약도 사실은 남해약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별주라고 인식돼 있고 또 비료 관련주니까 남북 경협 테마주 뭐 이렇게 인식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남해약은 우리나라 1등 비료 관련 회사죠. 그리고 펀드멘탈 상도 3, 4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은 사실은 4, 4분기부터는 그 일시적인 비회성 비협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거고 4, 4분기부터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도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이상기후 그렇죠. 이제는 요즘 나라가 지구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상기후가 좀 있죠. 그래서 꾸준히 비료가 상승에 의해서 남해약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눌려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예전에 그 개파르게 더 양봉 떴던 자리 있죠. 이 자리 17,000원 근처 자리가 되는데 17,000원이 혹시라도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매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저가 분할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를 저희도 사실은 남해학을 18,700원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자 해서 소폭 저희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꾸준히 보유 관점으로 혹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7,200원 정도가 저번에 갭하락 양봉 시가 자리를 손절만으로 그걸 깨지지 않는다면 뭐 내년 봄철에 비료주가 뜰 때까지는 조금씩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보여 있고요. 여전히 목표가는 1차 목표가 21,000원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약간 움직임이 개별주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무거워 보이는데 실제로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1,000원을 1차 목표가 드리고요. 만약에 21,000원을 아주 좀 강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올라간다면 다음 목표가는 10% 정도 더 상승한 23,000원 가격을 2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죠. KT와 남해화학 AS에 드렸습니다. 네,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항상 예. 말씀드리지만 잠깐 앞쪽에서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심리죠. 네. 심리인데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회원들한테 자주 뭐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2000포인트가 넘나드는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뚜렷하게 큰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방송이나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초보든 뭐 중수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종목이나 한 종목만 딱 보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매매해가지고 1% 정도 수익은 낼 자신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리 초보 회원이라도 그 정도쯤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회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계산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1%면 한 달에 4%입니다. 그렇죠? 1년이면 몇 프로 해야 될까요? 48%입니다. 일주일에 1%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에 돈 많이 주식으로 번 워렌 버핏이라는 그런 할아버지보다도 연평균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워렌 버핏보다 그 긴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1%가 만약에 복리로 계산한다면 그게 몇 년이 지나면요. 몇 프로가 아니고 몇천 프로가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 보면 일주일에 1%는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일주일에 1% 벌기도 힘들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잦은 매매, 많은 매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1%만 번다.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1%만 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집중적인, 내가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거 노리고 있다가 매매를 한다면 누구든지 제가 생각해도 1%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정말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다만 그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결국은 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내가 다른 종목에 물려 있거나 현금이 없으면 사지 못하는 게 개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상승하는 시간값보다 조정받거나 횡보하는 시간값이 더 많다고 저번 주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금이 사실은 더 소중합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 잃지는 않잖아요. 물론 시장은 올라가겠지만, 올라가지만 잃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정말 잦은 매매하지 마시고 정말 이 종목은 확실히 승률이 있다 하실 때 그때 배팅을 한다면 여러분도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스님의 한마디는 일주일에 1%만 벌자였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일주일에 1%가 굉장히 쉬운 일이겠지만 단기 투자자분들에게는 막연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할 텐데요. 일주일에 1%면 1년이면 48%라고 하니까요.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기법을 전해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가장 뭐 쉽게 말하면 난해하면서도 예. 또 많은 투자자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잘 모르는 아리까리한 그런 내용이죠. 이제 추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거 봉, 선 이런 거는 일반 투자자도 쉽게 압니다. 사실은 쉽게 알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거에 이용해서 실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추세는 엿장수 마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추세선을 그리는 전문가들이 많고 저도 추세선을 그립니다만은 추세는 간단하게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것을 추세선이라고 하죠. 추세선이라고 한데 과연 이 추세선을 정말로 저점과 저점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그게 추세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추세는 짧게 그리는 게 아니죠. 저점에서 고점까지 길게 그립니다. 그러면 대충 거도 다 맞게 보입니다. 멀리서 오면. 하지만 추세선 그리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의 노하우나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정확한 추세 그리는 법은 어떤 추세 그리는 데 따른 논리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세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물론 저도 사실은 파동이나 추세론에 들어가면 사실은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 여기 전문가로 나와서 방송을 하지만 저도 제 실력이 부자일 것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저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미천한 실력이나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추세를 그리는 이제 방법인데요. 네. 네. 자, 방법인데 자, 추세를 그리는 방법론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선하고 봉의 원리. 뭐 추세 그리는데 무슨 선과 봉의 원리를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그대로 보면 선봉이죠. 선봉. 뭐 봉 거꾸로 입으면 봉선이고. 그런데 선은 뭘 따라간다? 이 봉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의 평균 이동한 가격을 이동평균선이라 하고 그 개수에 따라 5자도 붙이고 20자도 붙이고 하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추세 파동 이야기하는데 무슨 봉선 이야기하나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세가 놀라 그러면 제일 먼저 봉이 나와야 되듯이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파동. 파동이 먼저 형성이 돼야지 추세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세선. 그렇죠? 봉이 움직이면 선이 따라가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파동이 먼저 이렇게 나와줘야지만 추세선이란 게 생기죠. 추세선. 이걸 가지고 추세선이라고 하죠. 추세선. 추세선. 그죠? 그렇게 먼저 파동이 일어나야지만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그려놓고 또 하나를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건 뭐냐? 이게 봉입니다. 봉. 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봉. 자, 봉에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뭐가 있느냐? 최고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저가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추세파동을 하는데 왜 봉을 그려놓고 이야기하느냐? 여기는 올이죠. 올. 올 무슨 뜻인지 알죠? 종가일 수도 있고 시가일 수도 있죠. 마찬가지죠. 시가일 수도 있고 종가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올이냐 그러면 올 또는이죠. 또는. 색깔이 표시가 안 돼 있죠. 색깔이 파래지면 여기가 시가가 되고 색깔이 빨개지면 여기가 시가가 되죠. 항상 이렇게 이야기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봉이죠. 봉.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문제는. 자, 최고가와 최저가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양봉이든 음봉이든 관계없이 최저가를 만들고 최고가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인 투자자입니다. 투매해서 판 투자자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추세는 전체 흐름을 이은 선인데 개인 투자자가 사고 판 이 자리를 추세로 연결하면 확률이 높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확률이 높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정답 나왔죠. 추세는 꼬리로 연결하는 추세는 추세의 개념이긴 하지만 확률은 없다. 확률은 떨어진다는 거죠. 확률은 떨어진다. 그러면 결론은 최고가와 최고가, 그렇게 힙소 부분이죠. 꼬리를 연결하는 고가의 추세와 저가의 추세 연결하면 과연 이 추세선의 의미가 강하겠느냐? 아니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래서. 그래서 추세를, 추세도 파동과 마찬가지고요. 방향은 뭐 당연히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무슨 방향? 상방 알면 하방 알면 행보죠.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왜? 파동이 그런 파동일까? 상방 아니면 하방 아니면 행보죠. 추세는 파동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상방 아니면 하방 아니면 행보입니다. 근데 상방 추세는 뭐 아시죠? 행보 추세도 아시고. 하방, 이게 상방이고 파동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상방이고 하방이죠. 근데 문제는 추세에도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 왜 파동에도 박스가 있듯이 추세에도 박스가 있죠. 박스. 추세에도 박스가 있습니다. 추세도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엘리엇 우리 그 파동 이론 공부할 때 저번 시간에 잠깐 배운 이론 있죠. 우리는 엘리엇 파동의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2파 조정, 4파 상승, 5파 상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엘리엇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시작 파동, 상승 파동, 확장 파동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번에 배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유식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나 결론은 돈만 벌면 됩니다. 그렇죠? 수익만 내면 돼요. 그렇게 영어로 아무리 잘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깡통 차고 거지면 그 사람이 과연 전문가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수익이죠. 수익. 결국은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이 저점을 연결한 이게 추세선이죠. 추세선. 추세선. 마찬가지로 하방도 마찬가지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봉이 3개 이상 확장되면 나머지는 휩소파라고 생각하고 선수 아니면 붙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추세는 따라가니까 상방 아니면 하방 박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봉 배울 때 지금 강의가 1편부터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강의는 1편부터 끝편까지가 사실은 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론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양봉이 중요하다, 음봉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도지가 중요하다. 왜 도지가 중요하냐? 이거는 힘의 균형이기 때문에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양봉이 될 수도 있고 음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봉, 음봉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봉이 도지다. 변곡봉이다. 라고 얘기했죠. 추세도 똑같습니다. 추세도 사실은 상승하고 있거나 하락하고 있으면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방향을 안 잡을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박스죠. 이런 형태의 박스권 추세가 나왔을 때 하는 얘기죠. 이거는 봉으로 말씀드리면 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승으로 튈지 하락으로 튈지는 이 구간 아래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간단합니다. 항상 저는 간단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간단합니다. 왜냐 그러면 파동이 3파로 이어졌지만 상승 파동이 3파로 이어졌죠. 추세 이게 박스권 안에서도 등락이 대부분 3번 정도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배운 거 있죠. 항상 뭐 생각해라? 중심론. 중심론. 도지는 뭡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파는 사람도 있더라. 밑으로 내려오니까 저가 매수 있더라. 그래서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형태에서 끝났더라. 힘의 균형이더라. 이게 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요 파동의 중심. 박스의 중심. 요거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박스 안에도 세 번의 파동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물론 100%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세 번의 파동이 나와요. 그러면 항상 투자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못 사고요. 투자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팝니다. 박스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서 팔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더 가는가 싶어 또 사죠. 그럼 여기 또 당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안 사죠. 물려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안 팝니다. 여기서는 팔고 싶어지죠. 여긴 또 안 팔아요. 올라갈까 싶어서. 희망과 갈등이 변번하죠.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까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또 갈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예전에도 올라갔다가 이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까지 내려왔다 해서 이번에도 이까지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 속지 세 번은 안 속죠. 근데 이게 내려오는 척 하더만 여기서 돌리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세 번 찍으면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저항받고 밑으로 내려가면 하방의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방의 가능성. 이게 결국은 뭐냐? 도지의 모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도지의 모양과. 그죠? 제일 추세선 중에서도 이때가 파동 추세를 판단하고 상방이냐 하방이냐 판단하는 데 제일 어려운 구간인데 그것도 이 중심 추세, 중심 파동의 중심값이 지지되느냐 안 되느냐 세 번째 이후의 파동에서 위쪽으로 향하면 위로 상방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고 아래쪽으로 말하면 아래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딱 배워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추세에도 각도가 틀립니다. 각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자, 파동에 무슨 파동이 있다? 상승파, 시작파, 시작파가 1차 파동이죠. 시작파, 상승파. 이쪽이 강의 내용은 이론적으로 좀 복잡해요. 시작파, 상승파, 확장파가 있다 그랬죠. 확장파. 추세도 얘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추세선이 있습니다. 1번, 똑같습니다. 요 추세만 붙이면 됩니다. 시작 추세, 상승 추세, 확장 추세. 그러면 파동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동이 커진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추세선도 1차 추세선, 2차 추세선, 3차 추세선이 각도가 당연히 이 파동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각도가 틀려집니다. 각도가. 당연히 3차에 확장되는 그런 추세선 각도가 제일 가파르겠죠. 이걸 가지고 삼각 추세라고 합니다. 삼각 추세. 이게 이론이 너무 길죠? 삼각 추세선 기법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이거 추세선은 하루의 강의 내용 하기가 좀 짧긴 짧네요. 진짜 이론적으로. 그리고 요거만 간단하게 이거는 꼭 요점 정리니까 해야 되니까 이야기하는데요. 추세를 그리는 법. 꼬리는 제외. 왜? 아까 설명드렸죠. 꼬리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는 의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락이란 거는 매도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양봉으로 그려놓으면 추세가 안 맞습니다. 하락 추세는 음봉이 기준이 되고 당연히 상승 추세일 때는
양봉이 기준이 돼야 돼요. 양봉. 글씨도 빨라지네요. 양봉이 기준이 돼야 돼요. 양봉이. 이게 추세 그리는 기본값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추세란 거는 상승 추세일 때나 하락 추세나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 매매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맨날 파란선 파란선 이야기하죠. 21선이든 자기의 기준 이게 생명선이죠. 생명선이 살아났을 때부터 추세는 시작되고요. 하락 추세는 반대입니다. 21선이 깨진부터 추세는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그래야 정확한 확률 높은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다니까 이론적인 건 빼고 자, 실전으로 차트로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론 내용 살펴봤으니까요. 이 이론 내용을요, 실전 종목들 차트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없었던 종목인데, 네. 제가 박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진 예. 디스플레이라는 차트를 네. 예전에도 한번 이 종목 와서도 추천을 드리고, 종목 상담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이 추세 안에서 보통 보면 이렇게 파동이 한 파, 두 파 올라갔다, 두 번 올라갔다가 또 맞고 세 번째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중심선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주가가.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으로 안 내려오면 당연히 위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매매할 때 우리가 이거 배운 도지의 중심 추세 기법이니까 이런 것도 중심 추세선으로 한번 보면 하고요. 추세선 그릴 때 대림산업이라는 차트가 네. 꾸준히 많이 올라가는 차트 중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죠. 네. 네. 오늘은 이걸 치는데 좀 네.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대림산업인데 이런 추세선이 형성이 되면 꾸준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추세는 같은 추세값 안에서 움직이는 차트인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그 원래 추세선 그리는 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도 맞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크게 차트 보시면, 이거 추세 맞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힙스에도 걸리고. 그죠? 근데 원래 추세선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자, 제가 배운 대로요. 보통 힙소는 제외입니다. 힙소는. 살아있는 구간에 살아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양의 중심값으로 먼저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원추세선, 원각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이지 않고 올라가면 대였던 원봉추세에서 이렇게 그리면 더 정확한 추세선이 나옵니다. 보이죠? 이게 원래 추세를 그리는 방법인데 저렇게 쭉 그려놓으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대림산업도 이런 종목은 원추세와 투추세 그러면 나머지 남은 혹시라도 추세가 진행된다면 이제 세 번째의 각 추세 확장 추세선이 나오겠죠. 나중에 추가 상승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또다시 뭐가 꼬리가 맞으면 안 됩니다. 양봉이 맞아야 됩니다. 양봉이. 양봉의 밑단이 그 자리를 맞은 그 추세선부터 시작해서 다시 삼각 추세선을 그려놓으면 또다시 각도가 나오겠죠. 그런 게 원래 추세선 그리는 방법이고요. 하락도 이게 나왔으니까 이미 시간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락도 한번 해봅시다. 예.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추세선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추세가 깨진 지점에 음봉과 음봉을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추세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확한.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각각의 올라오는 힙조이가 더 정확하게 오차 범위가 줄면서 그려집니다. 알겠죠? 이게 하락 추세 그리는 방법이고 사실은 추세 그리는 방법도 상승과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방법 있을 뿐더러 상승 중 눌림 추세, 중간 추세와 저점 추세, 꼬리 잡은 추세 사실은 추세 그리는 거 추세 맞추는 법이요. 사실은 이 방송용으로 내용 못하는 수십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중요한 거는 항상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고점, 고점, 아무 의미 없이 저점, 저점을 연결하면 그거는 남들이 모르는 사람은 아 이게 추세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놀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매매법이 오늘은
또 건설주가 또 상당히 많네요. 자, 건설주 삼성물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를 그리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옵션의 휩소가금 빼고 살아난 끝단부터 양봉은 먹기리 다음 추세는 뭡니까? 또다시 추세가 지다된 양봉끼리 그리는 겁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양봉끼리 그리는 겁니다. 올라가는 추세선은 양봉끼리만 그리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지금 삼성물산이 추세선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걸 확인을 해야죠. 그럼 이 양봉의 끝단에서 또다시 시작된 양봉끼리 그리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추세선이 생겼죠. 그러면 첫 번째를 원추세라 그러고 두 번째를 투추세라 그러면 이해하고 받아들이시죠. 이걸 뭐 시작 추세니 상승 추세 이래 이야기하면 물론 고급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받아듣기에는 오히려 단순한 게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는 훼손된 상태에서 두 번째 추세선과 첫 번째 추세선이 갇혀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올라간 이 추세는 걸치겠죠. 나중 되면 지금은 현재는 갇혀 있죠. 지지는 이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직은 중간에 갇혀있는 형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없습니다만 한번 그려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깨지기 시작한 음봉과 다음에 음봉선을 지지를 끊어야만 이거 확실히 그려드릴게요. 제가 대충 그리면 추세는 긴 시간값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추세라도 잘못 그리면 오차범위가 커집니다. 오차범위가. 자, 이렇게 음봉과 하락주신 음봉끼리 끊으면 다음에 그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그 라인을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그 라인이 지지권 역할을 하면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선 그리는 법이죠.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 시간이 돼요? 예,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효성이라는 종목.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효성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야, 밑에서부터 옵션의 힙소 구간 이런 추세선은 추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도치 모양과 똑같은 거죠. 이쪽에서는 죽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아무리 인공호흡 해봐야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구간에 양봉과 양봉끼리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죠. 뭐 일어나나 그러면 이쪽에도 힙소 구간이 있죠. 이런 거는 무시해버려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지 말고 나는 추세선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추세 위에서 지지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눌려줄 때도 이 추세 저점 구간에서 매수되고 한 번에 안 올라오죠. 항상 뭡니까? 우리 방 매매기법 알죠? 두 번 다지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단기 상승이 일어나죠. 그럼 지금은 자 보십시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가 연결되는 위치에서부터 음봉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양봉끼리만 그려야 됩니다. 양봉끼리만. 양봉끼리. 아이고 이것도 잘못 그렸다. 이해를 하시고 조금 오차가 생겼습니다. 양봉끼리 그려두면 딱 음봉의 고가가 딱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단기의 탄력은 이 음봉의 고가에서 떨어졌다고 보죠. 그러면 위로 더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단기 조정이죠. 그래서 조정을 받은 겁니다. 아, 조정 받은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요. 추세 그릴 때 항상 고점과 고점 연결해 볼게요. 뭐 고점을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연결을 해봐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빼버리고 어차피 위에서 팔았으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음봉끼리 그려야 됩니다. 음봉끼리. 그렇게 되면 어쨌든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조금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은 추세 하락 추세 아래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하락 추세가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요 기준치로 음봉이니까 또다시 각도를 잡게 되겠죠. 아직은 하락 추세는 벗어났지만 상승 추세는 떨어져 있고 상승 추세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은 박스에 갇혀 있다고 봐야죠. 행보 추세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이야기가 편하겠죠. 그런 추세 안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스님의 추세 그리는 방법 꼭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고요. 네, 이어서 어스님의 관심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네. 참 종목이 순환이 빨리 되니까 종목을 찾아내기가 좀 힘든데 네. 상대적으로 두산이라는 종목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인데 예. 이 종목이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는 짧게 나오네요. 크게 보면 이렇게 크게 키워놓고 보면 2007년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타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은 좀 미미하고요. 관계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실적이라든지
두산 관계사의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개념에서 두산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방은 매일 말씀드리지만 고점의 추격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가 15만 원 근처인데 옛날에 어깨 자리입니다, 어깨 자리. 15만 원. 그 근처가 15만 원을 기준으로 그 긴초가 15만 원 초반대 혹은 15만 원이 살짝 이탈되는 가격대 그 자리 정도 들어온다면 한번 지지가 조정 시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당연히 손절은 뭐 정해져 있죠. 어쨌든 밑에 보면 파란 선이 상승 각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던 구간에도 여기 보시다시피 예전에 여기 방향이 있죠. 파란 선을 상승으로 잡으면 첫 번째 구간의 파란 선은 쉽게 잘 깨지질 않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다시 눌려주면 눌려주는 시간 안에 이 파란선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파란선을 손절가로 잡고 한번 매매를 해 보신다면 매수가는 15만 원 근처, 그 다음에 손절가는 뭐 항상 그렇지만 아주 짧죠. 손절가는 뭐 15만 원 올라오면 14만 6천 원쯤 되겠죠. 6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일단 시장상이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전고점까지는 한번 도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예전에 고점이었던 17만 원대를 1차 고점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두산 살펴봤습니다. 1차 목표가가 17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네. 마찬가지로 SK라는 종목인데요. 예. 요즘 석유화학 쪽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K도 사실은 그쪽 업종 개통이긴 한데 예. 사실은 크게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 얼마 전에 급등 시세를 한번 보였다가 약 한 달 반 정도 박스권 행보를 했었죠. 박스권 네. 행보를 하다가 오늘 이제 SK가 거래량이 좀 늘면서 전고점에 도전시를 했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렸고 사실은 이 도지 계속 지저분하게 도지 나오는 구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었고 기관들은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아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은 아마 좀 팔았을 겁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외국인도 매도를 좀 해서 팔았는데 이렇게 그 주봉으로 한번 봅시다. 주봉으로 한번 보면 보시다시피 주봉이 단기적으로 옆으로 행보를 몇 주 정도 했습니다. 하고 오늘 양봉이 떴죠. 다만 오늘 주봉이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밑에 주봉의 거래량은 늘지는 않습니다. 왜? 수, 목, 급이 남았습니다. 주봉의 거래량은 당연히 전주보다 줄어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수목금을 계산한다면 거래량도 늘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인다면 뭐 싸게는 비싸게는 사고 싶지 않고요. 마찬가지죠. 여기 양봉의 중심 자리죠. 요 자리 13만 2천 원, 3천 원대. 왜 이게 양봉의 중심이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갭 상승한 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한 공간을 메우면 이것도 사실은 양봉의 중심보다 약간 높은 위치죠. 그러니까 양봉이 중심인데 수평선 끊어놓는 게 중심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고요. 항상 전일 종가 기준이니까 갭 상승한 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13만 2천 원, 3천 원대를 분할 매수 자리로 잡아주시고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이 양이 사라지는 구간이죠. 그러면 오늘 시가죠. 오늘 시가. 시가가 전에 박스권 상단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13만 500원 자리죠. 13만 500원. 13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18일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정도를 손절가로 해주신다면 이것도 손실폭은 적고 올라간다면 수익폭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를 일단은 15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 1차 목표가 보시고 매수는 13만 3천 원 아래쪽 그 다음에 손절은 13만 원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정해놓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스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두 종목이죠. 두산과 SK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으로 함께하니까요. 지금도 늦지가 않았으니까요. 문자 꾸준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9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5% 갖고 계신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시다시피 박스권 안에서 고점, 쌍봉 느낌이 들면서 오늘 그 약간 음봉 형태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것도 저는 항상 그렇죠. 배웠으면 배운 걸 바로 종목 상담에도 진행을 합니다. 요런 추세선은
밑에서 끌어올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요거는 고점에 아직 상승 추세 안에 있으니까 고점의 추세선과 양봉의 밑단을 뺀 추세선 라인을 요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추세 그리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 이거 추세는 한 3, 4일 걸립니다. 설명만 하는데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오시죠. 보시다시피 예전에 흔들릴 때 빼고 저점이 여기서 지지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추세 개념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19만 6천원이죠. 19만 네. 6천원이면 요 추세가 흘러가는 자리가 추세가 위쪽이기 때문에 조금씩 높아지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추세가 흘러가는 자리가 18만 9,500원 근처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대에서 그어놓으면 되니까요. 그어놓고 그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를 하시되 항상 그렇습니다. 고점권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단기적으로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대이면 다음번에 상승이 뭡니까? 세 번째 파동이죠. 아까 박스 추세선 배웠죠. 그러면 다음번에 상승이 상승의 정고점을 돌파를 해나가든지 아니면 이 추세선을 깨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승이 만약에 이 추세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정고점 돌파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작은 반등 후에 이 자리가 깨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단기적으로는 철수하는 그런 매매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1996님께서 보내주신 삼성 엔지니어링은 가장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요, 1981님께서 보내주신 기업은행 살펴보겠습니다. 20% 갖고 계신데요. 매수가가 19,200원입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제가 이거 추천했을 때 16,000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전에 그 얼마 전이죠. 2주 전에 나와서 16,000원 초반대 매수 손절가를 16,000원으로 잡고 한번 해보자. 이것도 그때 매수할 때 당시에가 박스권 추세인데 이제 은행주가 주도주가 되면서 기업은행이 확장이 됐죠. 근데 매수가 좀 높긴 하네요. 19,200원이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익 실현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위치인데 일단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치가 주봉상으로 좀 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오늘 물론 이번 주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양봉 두 개 띄고 그 다음에 조금 상승 탄력도 때문에 쉬어가야 되는, 오르든 내리든 간에 조금 쉬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주봉이 만들어지고 있죠. 물론 쉬고 나면 밑으로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그때 1차 목표가를 중기적으로 보면 2만 원까지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금 추가적으로 여력은 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굳이 뭐 손절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본인 매수가 부근이니까 혹시라도 내일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기죠. 이 자리를 돌파하고 넘어가는 여기가 오늘 시가 자리면서 이틀 동안 저항이 됐던 19,50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는 시세가 나오면서 바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역시 뭐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일도 이 자리를 터치를 못하거나 뚫지 못하고 좀 약세권으로 접은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조정을 보일 때는 항상 배웠으면 배운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고민하고 뭐 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모를 그어놓고 중심을 그린다. 그죠? 중심을 그리면 거기가 18,000원 약간 밑에인데 18,000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근처 자리 오면 분할 매수를 다시 해주시고 다음 2차 상승할 때는 당연히 2만 원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그런 2차 상승을 보시고 내일만 혹시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한번 팔아주시고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스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마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요, 이트레드 증권 온라인 PB센터 전장석 센터장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